애기야 학교 끝났다. 어제 늦게 자서 수업 시간 내내 너무 졸렸지 뭐야. 너는 왜 맨날 늦게 자니? 학교에서 일어나 있는 것보다 자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 맞아, 좀 일어나 있어. 심심하다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안녕. 나는 1학년 3반 박찬혁이라고 해. 안녕. 그래, 반갑다. 근데 무슨 일이야? 그게 사실 오래전부터 날 좋아해서 나랑 사귀지 않을래? 저는데. 아, 너 조용히 해. 마음은 고맙지만 난 네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런 말을 하기 미안하지만 너 내 스타일 아니어서 고백은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뭐야? 요리를 고백도 따받고 완전 인기 초절정연애 초절정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반해주지 그랬어. 뭐래, 놈이나 사겨.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난 죽택. 야, 너네 그만하라 했다. 내가 요르르는 얼마나 좋아하는데 감히 내 고백을 거절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야, 요르르, 뭐야, 도대체 뭐야? 뭐가? 너, 어제 걔 손잡아줬어? 걔? 박찬혁인가 걔?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아침에 소문 쫙 났어. 너 그때 걔 그렇게 차고 다시 돌아가서 손잡아주면서 사귀자고 했다며. 어머, 너무 로맨틱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때 너희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걔 진짜 내 타입 아니라니까. 누가 그래. 그래? 그건 나도 잘 그냥 들은 거라. 진짜 뭐야. 뭔 그런 소문이 난데. 어이없어. 어쨌든 아니니까 그런 소리 믿지도 말고 하지도 마. 내가 1등으로 가서 먹을거야! 바비큐! 헐, 오늘 급식 메뉴 개구려. 그냥 먹지 말까? 별로긴 하네. 오늘 잔반 없는 날인데 메뉴가 왜 이렇게 푸시래? 야, 걘가 봐. 그 3반 애랑 보겠다는 애. 박찬혁이랑 제가 걔야. 어? 야, 기분 탓이야? 얘네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박찬혁이랑 포옹을 했다고? 그게 뭔 소리야? 아, 그러게. 등교 시간까지만 해도 손잡았다고 소문들더니 언제 포옹까지 갔대. 아니, 진짜 어이없어. 내가 걔랑 그런 걸 할 리가 없잖아. 애초에 모르는 애였다고, 모르는 애. 됐어. 너희끼리 밥 먹어. 나 급식실에서 밥 안 먹어. 매점 가서 먹을래. 1번 요르르다. 제가 박찬혁이랑 뽀뽀했대. 헐, 박찬혁이랑? 어떻게 걔랑 뽀뽀를 하는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야, 너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걔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
응? 요루! 매점에서 뭐 좀 사 먹었어? 언니... 에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문이 커진 모양이네. 너도 힘들겠다. 어떤 놈이 이런 소문이 된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어? 아, 맞다! 요루루, 아까 선생님이 너 교문실로 오라던데? 어? 선생님, 저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 그래, 요루루 왔구나. 뭐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소문을 들어서 네가 평소에 착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라는 걸 선생님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학생 신분에 같은 학교 남학생이랑 키스했단 소문이 도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불렀어. 네? 키스요? 제가요? 그래. 선생님은 연애도 좋지만 아직은 학업에 더 집중할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구나.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리는 거라고요! 17년 살면서 남자친구 한 번 아직 못 사귀어봤는데 제가 키스를 하기는 누구랑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어쨌든 선생님은 우리 요루루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라 믿는다. 진짜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 절대 재일 수 없어! 야! 응? 제가 3반 박찬혁 가지고 놀았대. 고백은 거절했으면서 키스는 했다나? 아니 뭐 저런 애가 다 있대? 어장걸레 하는 거야 뭐야? 박찬혁이 완전 불쌍하다, 그치? 고백 안 봐줄 거면서 키스는 왜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였네, 여우. 그래, 복수야, 복수. 아니야. 아니라고! 나 그런 적 없어! 여왕벌이다, 여왕벌.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 딸 왔어? 응? 응? 어, 제가 왜 저래? 진짜 누구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오늘 하루 종일 손을 잡았다는 듯 폭발을 했다는 듯 키스를 했다는 듯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진짜 속상해. 아니라고 해도 소문이 너무 커져서 아무도 안 믿어줘. 나 앞으로 학교 어떻게 다녀? 내일은 뭐, 소문이 어떻게 커져 있을지 상상도 안 돼.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산책이라도 가볍게 하고 와야지. 어, 딸! 아니,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에요. 저 산책 좀 다녀올게요, 엄마. 어, 그럴래? 다녀오겠습니다. 어, 리아야, 너는 어디가? 응? 산책. 어. 하, 그래도 산책하니까 좀 괜찮다. 그래, 소문이 소문일 뿐이니까 언젠간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아까부터 누가 날 따라오는 느낌인데? 분 탓인가?
있구나. 계속 날 따라오던 게. 너 왜 나 따라와? 지금까지 계속 내 뒤 밟은 거야? 아... 왜 따라와? 언제부터 쫓아온 거야? 네가 하교할 때부터. 뭐? 내가 하교할 때부터 쫓아와서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응. 소름 끼쳐. 왜? 그야, 네가 좋으니까. 설마 학교에 소문낸 것도 너야? 너 맞구나.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그거야. 그런 소문을 내지 않으면 네가 다른 남자애랑 사귀게 될 수도 있잖아. 감히 나를 거절해 놓고. 그게 무슨...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줘? 왜 나랑 안 사귀었어? 하루 종일 네가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봤어. 네가 내 고백만 받아줬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뭐? 소문이란 거 퍼뜨리기도 부풀리기도 참 편하더라. 살짝만 말해도 금세 전교에 퍼져. 참 좋지? 그러니까 얼른 내 고백 받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난 내일 너와 나의 사이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릴 테니까. 넌 못 도망가. 둥둥 두르둥 둥둥 두르둥 둥둥 두르둥. 어휴, 까고 있네. 뭐라는 거야? 무슨 소리나 계속 듣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둥둥 두르둥 둥둥 두르둥 둥둥 두르둥 둥둥 두르둥. 둥둥 두르둥. 넌 뭐야? 뭐긴 뭐야, 얘 오빠다. 응? 일어나, 일어나! 그런 짓을 할 거면 팔 하나 정도는 내어줄 준비를 했겠지? 일어나! 한 번 더 일어나, 한 번 더, 한 번 더! 너 같은 놈은 더 맞아야 돼! 쭉! 야, 아까 시켰던 거 말해. 죄송합니다. 요르르랑 너무 사귀고 싶어서 소문을 냈어요. 학교에 돌고 있는 소문은 다 제가 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좋았어, 좋았어, 컷. 그래, 그래. 야!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냥 다리 뭉댕이를 못 사버릴 거니까. 이거 요르르 학교 커뮤니티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오빠. 응, 가자. 엄마 걱정하시겠다. 올바이. 갔나? 올바! 거기 있어, 딱 있어. 요루루 한 번 더 괴롭히면 알지? 아, 절대 안 건드립니다. 절대 안 건드릴게요. 절대, 제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아,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안 믿어. 아, 저 오빠. 응? 왜? 고마워. 너 걱정해서 도와준 거 아니야? 엄마가 걱정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같이 가. 소문이란 건 참 무섭죠. 자기 기준에 맞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은 한없이 커지고 변형되어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전달되곤 해요. 이걸 보고 계신 구독자 친구들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그런 소문을 믿었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